반갑습니다. 올바른 하모니카 호흡법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호흡을 하모니카에 실어서 멀리 보내는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하모니카는 A마이너 하모니카입니다. A마이너는 기준음이 점, 라부터 시작하죠. 점, 라, 점, 미, 점, 도. 이 세 음을 하모니카에 동시에 이 모양은 허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 상태에 자, 이 소리를 하모니카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소리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편, 2편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몇 번을 더 청취를 하시고 이 강좌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모니카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떠는 소리, 즉 호흡 비브라토는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인 비브라토가 생길 것입니다. 저 경우는 자연적인 비브라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이 깊은 데서 출발할수록 더 동그란 호흡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도 베이스를 통해서 하모니카에 얹어 보겠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멀리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베이스를 세 번을 치는데요. 첫 번째 흐예 흐예 흐예. 자, 이 연습입니다. 라인, 즉 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호흡의 선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소리.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만 갑니다. 그냥 직선으로 쭉쭉 직선으로만 이 그래프가 타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자, 테크닉 잘 보세요. 들어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소리를 다시 잘 구슬려서 데리고 온다.
베이스 잘 보세요. 자, 베이스가 흐예, 흐예, 흐예. 이 반동으로 다시 한번 쭉 위로 뻗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소리가 계속 이렇게 상향합니다. 자, 흐예, 흐예, 흐예. 호흡의 실타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인이 다 끊어지죠? 제가 원하는 소리입니다. 호흡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리십니까? 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호흡에 살을 계속 붙인다. 자, 이런 용어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겠죠? 호흡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거죠. 자, 다지는 거죠. 즉, 호흡에 계속 좋은 살을 붙이는 거죠. 자, 호흡을 점점 키워볼게요. 자, 느껴지십니까? 이 호흡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황성의 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몇 소절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얘기지만 지금 시청을 하시고 청취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리드에 전달하는 호흡이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머물러 듣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곡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몰로 하모니카의 끝을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올바른 호흡이 하모니카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하모니카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에 관련된 영상은 차후에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크닉입니다. 흐예. 소리가 이렇게 타고 쭉 뻗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크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반복적으로 저의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